차에서 누군가 내리고는 문을 여는데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 차 안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건 바로 수많은 개들. 나 못살겠어. 아니 대체 이게 몇 마리요? 작은 차에서 끝도 없이 나오는데. 아이 이거 실화냐? 자기들 세상 마냥 금세 이곳을 점령한 녀석들. 안녕하세요. 차에서 내린 게 지금 총 몇 마리나 돼요? 네, 지금 19마리예요. 자식같이 이제 키우고 있는 우리 애기. 20인승 차였어요. 놀랍게도 모두 동고동락하는 녀석들이라는데 이렇게나 산책을 좋아하는 탓에 15년째 차로 이곳까지 데려오고 있다고. 예, 애기들은 여기 산책 나오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도 산책 나오는 시간을 제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엄마가자! 지인의 허락을 받고 안전하고 넓은 이곳에서 매일 2시간씩 자유롭게 뛰어논다는 녀석들. 아이고 잘했어요. 근데 아저씨 누구예요? 완전. 하자는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올라타는 녀석들. 익숙한 듯 다들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먼저 내가 먼저 탈 거야. 다리가 짧은 녀석들은 아주머니가 태워줄 때까지 차례로 기다리는데 못 뛰어간 애들도 있으니까 참 신통방통하다. 보통 애들은 거의 안 타요. 태우려면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겁먹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매일마다 나오니까는 습관이 되니까. 하지만 예외도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래서요. 네. 한 아이는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잘 모르고 저 원래 저기 두 마리는 원래 뺀질이 원래 뺀질이. 준비. 더 놀고 싶은가 봐요. 이럴 때 쓴다는 아주머니의 비장의 카드는 바로 맛있는 간식. 달콤한 유혹에 슬금슬금 관심을 보이는 한 녀석. 결국 딱 걸렸어. 염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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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식해. 하지만 간식 작전에도 꿈쩍 않는 강적이 있었으니. 19마리 나 5분만 더 놀아요. 네? 아예 안 가네요. 네, 급기야 도망까지 가는 녀석. 오. 결국 꼼짝없이 체포. 얘는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밖에만 있고 싶은 거야 얘는. 우여곡절 끝에 전원 탑승 완료. 얌전하게 출발을 기다리는 녀석들. 이래봬서 애들이요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어? 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저 위에 항상 보이는 저 위에 여우는 항상 윗자리. 어머나 어머나. 그다음에 마리아 그 옆에 자리. 마간진 것처럼 보여도 나름의 질서가 존재한다고.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입속이 아니에요. 어머나. 앞좌석에 보시면은 맹꽁이하고 소리가 두 마리 있어요. 항상 저 자리가 자기 자리예요. 그럼 내일도 똑같이 탈래요? 드디어 출발! 녀석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코스는 바로 아름다운 바닷가 드라이브.